여러분 제가 오늘 좀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은 따뜻해 보일 수 있는 소품 뿔테 안경을 썼어요. 눈이 저처럼 나쁘신 분들은 뿔테 안경을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뿔테는 패션에 따라서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팁을 살짝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뭔가 우리 미씨들이라면 요 정도는 이제 평상 룩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엣지가 돼주는 가디건을 툭 걸쳐주는데 안에는 따뜻해 보일 수 있는 깔끔한 모폴라를 기본으로, 지금 이거는 베이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고 싶다. 데님을 선택했어요. 아주 편한 약간의 스판이 있는 데님을 선택했지만 발끝에서 스웨이드 부츠로 마무리. 이게 겨울에 정대표가 제안하는 데일리 룩. 여기서 이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냐면, 여름에 사는 기본 면티보다 고가인 니트를 계속 매번 살 수도 없고 계속 많은 아이템들을 다 소장해서 입을 수 없다. 그러면 뭐냐면 요소요소에서 느낌을 바꾸는 연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경이라거나 아니면 신발이라거나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바꿔주셔서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고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자고요. 다소 어두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욕심내고 싶은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가 바로 제가 입은 이런 모카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땡 밤색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세히 보면 막 베이지 실에 회색 실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브라운을 아무 어떠한 기교 없이 뭐 바지에 하나만 달랑 입었을 때 예쁘려면 바디가 예쁘든지 얼굴이 받쳐주든지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아주 완벽해야지 예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런 팁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은 니트를 겹쳐 입었어요. 같은 니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살짝 보이는 요 정도, 목 끝에 살짝 보이는 요 정도가 나름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럴 때 매치하셔야 되는 목폴라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들거리는 소재의 느낌이 있는, 쉽게 말해서 같은 이렇게 네이 같은 소재 있죠? 폴리 소재. 그런 걸로 모폴라를 입으시면 절대 이 느낌은 나지 않아요. 포근한 아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근한 느낌을 같이 낼 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머물죠. 요렇게. 그리고 점점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걸 계속 올린다거나 그러니 그냥 냅두세요. 대신에 안에 거는 끝이 보이게끔 펴주고 얘는 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거 포인트를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아이템을 입었지만 뭔가 산뜻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지금 제 코디를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데님을 이렇게 접어서 발등을 시원하게 하되 스웨이드 소재를 해서 따뜻함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위아래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니커즈나 폼버스 소재의 운동화를 선택하셨다면 신발과 바지 사이에는 올 양말. 그 팁을 아직 기억하고들 계시죠? 자, 여기서 나머지 팁을 드릴게요. 등치가 조금 있으신 우리 66반 분들, 66반 혹은 바스트가 한 D컵 되시는 분들, 부러운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셔츠 남방을 입고 이렇게 라운드 네크를 입었을 때 뚱뚱해 보여라는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이거는 블라우스예요. 남방처럼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후들후들한 감의 블라우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끗하게 정돈을 하세요. 정돈하셔 안으로 싹 넣으시고 포인트는 어떻게 두 포인트만 여기하고 여기만 보여주자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긴팔 소매가 유행일 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히 접어서 탄성 있는 부분을 해서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칠랄레 팔랄레 나오는 거 접어보세요. 이렇게. 혹은 이거를 칠랄레 팔랄레 하는 게 싫다. 단추를 채우시고요. 얘를 그냥 당겨줄게요. 안에서. 그리고 위에 거를 적당히 마음에 드시는 위치에서 잡아주세요. 별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한번 그냥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 뿐인 거지 이런 거 뭐라고, 이거 다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 올리고
들어가 있던 목걸이 바깥으로 뺐고요. 신발만 갈아 신었어요. 앞코가 섹시하게 날렵한 코를 신어줬습니다. 산뜻한 느낌은 팔목에서 주고 데님에서 주고 신발하고 어깨에 올라간 이 연출법 때문에 한껏 여성스러운 느낌? 연출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나는 뭐 겹쳐 입는 것도 싫고 레이어드 뭐 위에다 가디건 겹쳐 있는 이런 거 다 싫다. 하나만 달랑 입어도 충분히 예뻐야 되는 니트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장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재미 요소를 좀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소매를 살짝 거들게요. 악세사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세요. 팔찌라도, 정 없으면 반지 하나라도 껴주시는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초반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경을 쓰시든 선글라스를 쓰시든 어떠한 엣지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립스틱. 빨갛지 않아도 좋아요. 쌩얼에 뭔가를 하나는 바르세요. 심플하게 옷 하나를 달랑 입어서 어떠한 연출을 내고 싶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는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서 한 끗 더 다르게 하겠다. 요 정도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약간의 굽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지만 롱부츠가 주는 무드는 분명히 있어요. 약간의 롱부츠 위에 요렇게 구겨지는 멋? 요런 것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멋으로 승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연출한 난 그냥 정말 약간 무심한 듯이 세련되게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야. 옷으로 코디력이 안 된다면 하나만 입어도 예쁜 니트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런 안목으로 선택된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옷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별거가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를 입더라도 제대로 똑똑하게 입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 길게 남은 겨울, 매일매일 예쁘고 당당하세요. 안녕!